일찍 때부터 항상 꿈꿨지만 네. 저의 이번 저희 몬스타엑스가 이번 앨범에 목숨을 걸었거든요. 목숨을 걸었어. 네. 그래서 저는 목숨을 저는 제 모든 걸 모든 걸 전부를 걸어 진짜 노래 가사처럼 네네 네, 전부를 거는 거죠.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 아니에요. 이번 저희 걸어 타이틀 앨범이 흥해서 부모님께 기쁨의 전화를 걸고 싶습니다. 이번 활동까지 다 마치고 기대돼요? 올해 안에 네? 몬스타엑스의 네? 이름을 건 현수막을 걸고 어머. 현수막을 걸고 네? 단독 콘서트를 하고 싶습니다. 오! 네, 작년에 받은 상보다 더 많은 상을 받는 거에 걸고 싶어요. 오! 어떤 상 구체적으로? 일단 저희가 이제 신인상은 이제 지나쳤으니까요. 네. 저희 퍼포먼스 상도 좋을 것 같고요. 저도 저는 실제로 목숨을 건 게 살이 또 저도 빠지고 있어가지고 목숨을 짜네.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오면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냥. 먼저 하는 게 날 뻔했죠? 아 이게 내가 진짜 이렇게 좀 바보 같은데 일단은 그냥 이걸 다 얘기해갖고 내가 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. 일단 저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앞으로 네? 몬스타엑스가 보여줄 모습들에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 걸었으면 좋겠다. 네. 와우.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. 엄살 피우더니 제일 잘했어.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.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거쳐서 나온 게 바로 나온 거거든요. 그냥. 아 그래요? 네, 깜짝 놀랐어요.